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태익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어제는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학병원 안과에 다녀왔어요. 요즘 눈이 불편해서 이제 진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 근처에 함춘약국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비가 살살 조금씩 내리길래 그냥 차를 가지고 가기도 뭐하고 또 주차장도 없어서 그냥 걸어갔어요. 그래서 약을 이제 처방받고 나오는데 보니까 빗줄기가 바뀐 겁니다. 막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죠. 못 나가고 있었죠. 그랬더니 거기에 안내하시는 여성분이 우산이 없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우산을 못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어디론가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우산을 하나 가져와요. 이거 쓰고 가세요. 그러길래 아니 이거 제가 써도 되나요? 저 고맙긴 하지만 그때 쓰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산을 받아가지고 제가 쓰고 오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분을 생각하면서 유튜브를 하나 찍어야 되겠다 하고 책을 뒤적거리다가 뜻길돈의 200페이지에 그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눈보라 치는 벌판을 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사정없이 치고 추위는 살을 애는데 인적도 민가도 눈에 띄지 않는 넓은 벌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두 사람은 눈 위에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노인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냥 두고 가면 죽고 말 거거든요. 그러자 다른 사람이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죽을지 살지 모르는 판국에 저 노인네까지 끌고 가다간 다 죽어요. 그러나 얘기를 꺼낸 사람은 그 불쌍한 노인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해서 노인을 업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보라 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미 멀리 앞서가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업은 사람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꾹 참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몸에는 땀이 비오듯이 흘러내리는 거죠. 더운 기운이 퍼져서인지 그 노인이 이제 점차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면서 조금 더 춥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분들은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한 남자가 꽁꽁 얹혀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체는 다름 아닌 혼자 살겠다고 앞서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 고향이 경기도 여주거든요. 그 한강변인데요. 그 저희 아버님하고 시골을 가다 보면 그 얼어있는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누런데서 그걸 건너는 그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추웠던 거죠. 정말 시골 가기가 싫더라고요. 마침 이 글을 읽으면서 그게 상상이 되네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질문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행복론에 관련한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톨스토이는 얘기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얘기한 그 눈보라 치는 벌판에서
지나가는 그 두 사람 예를 얘기했잖아요. 노인을 등에 업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선행을 베풀어서 본인도 살고 노인도 살리는 큰 행운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하죠. 근데 저만 살겠다고 먼저 떠나간 그 젊은이는, 그 힘센 젊은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다가 너무 추워서 얼어 죽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해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남을 돕는 톨스토이의 행동론으로 한 단계 진보를 더, 또 진도를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내 행복의 지름길이 된다는 얘기죠. 뭐 이론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실천을 잘 안 하는 게 문제죠. 나를 위해서 살면 만족은 있을 수 있죠. 재미를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뭔가가 2%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체로 보면 봉사활동에 푹 빠져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봉사에 푹 빠져 지내지? 근데 그분들에게 상담을 해보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느끼는 짜릿한 쾌감이 자기들은 중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뭔가 엔돌핀, 도파민 이런 게 다 이렇게 분비되는 것 같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하고 뭔가가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대체로 보면 우리 뇌는 그렇게 공동체 생활에 뭔가 남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깊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진화해왔다는 거죠. 이건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이렇게 행복한 거는 그냥 만족 수준이고 재미 수준이지만 뭔가 더 큰 만족은 뭔가 남들하고 뭔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뭔가 기여했을 때 느끼는, 그게 바로 진짜 행복감이고 진짜 보람이다, 의미 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뇌과학자들은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일은 그래서 이타적이면서도 뭐라 그래요? 동시에 지극히 이기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기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타인에게 베푸는 이타적인 사람이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길이 곧 누구를 위하는 길일까요? 나를 위하는 길이다. 이게 바로 21세기 뇌과학이 발견한 과학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고 경영자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또 그런 분들하고 조찬회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미팅도 하는데요. 가보면요, 서로 베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뭐 오늘 누가 협찬했습니다, 누가 이거 내놨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고 뭔가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우산을 준 그 여성분을 생각하면서, 그게 그분이 줬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베푸는 게 아니고 그 베품이 돌고 돈다는 느낌이죠. 네, 오늘 남을 돕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을 생각하면서 오늘 대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